아이고, 시집 올 때가 좀 낫다. 시집 올 때는 어떻게 왔나 몰라. 처음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언제 보아도 사랑스러운 당신. 참 부드럽네. 어쩜 이렇게 머리가 부드럽지.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곱게 봐. 네. 몇 년 동안 같이 사셨어요? 70년. 70년이요? 그럼 올해가 딱 70년 해야 되는 거예요? 70년. 네. 아, 하하 웃어요? 네. 하하 웃어, 할아버지도. 70년 동안 서로의 반쪽이 되어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매서운 겨울을 보내느라 모든 농가가 한가로울 때도 바쁜 하루를 시작하는 태섭 할아버지와 기분 할머니. 더 추워지기 전에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저 잘라서 이렇게 써요. 그러면 잡아당겨도 안 오게. 심어놓은 마늘이 추위에 얼지 않도록 비닐을 덮어주는 작업입니다. 다리와 허리에 힘을 써야 하는 삽질도 문제없이 해내는 할아버지. 부부는 살면서 닮는다더니 할머니의 기운 넘치는 모습도 할아버지와 똑 닮았죠? 두 분이 합심하니 금세 마늘밭 월동 준비가 끝났습니다.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오순도순 시래기를 엮는 부부. 이 마을 최고령이라는 부부의 건강 비결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강하신 거예요? 몰라, 나도 효과적이네. 누가? 남편이. 할머니가 맛있나 댕겨쌌고 장이나 댕겨쌌고 그리고 돈이나 환불을 푹푹 썼었고 그러고 시간이 묻어는겨. 안 쉬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다고 싸웠었고 그러면 그러다 이제 정이 나고 그러지 뭐. 17에 이제 부여 17에 한 상탄 이걸 주더라고. 그 대상 받았지. 대상 받은 이 상품이 이거요. 1등 하셨어요? 예, 1등 하셨지. 꽃다발하고. 지난 17회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건강 어르신 선발 대회에 참가한 할아버지. 걸음걸이부터 기억력 테스트까지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1등을 했습니다. 노래 깔아. 그때 부른 노래 좀 불러봐. 노래 깔아라는 게 공자님 심으신 낭귀 안연정자로 물을 주어 아마도 그 꽃 이름은 천추 만세의 무궁화라. 딱딱한 생밤을 오도독 오도독 씹어먹을 만큼 튼튼한 치아도 한몫했는데요. 와, 할아버님 토요일이가 아니에요? 아니야. 내년에는 17회 때 1등한 양반 나오라고 그러면 나가야지. 그렇지, 나가야지. 정겨운 까치가 부부의 아침을 깨운 날. 온다. 이른 시간부터 할머니가 기다린 건 일주일에 서너 번 찾아오는 시골 마을 트럭 슈퍼인데요. 두부 주고 콩나물 하나 주고 뭐 까그르 줘, 뭘로 줘? 아니 하나 쓰면 까그르 뭐 김도 있어. 할머니는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트럭 슈퍼의 단골 손님. 아가씨가 이게 방송국에서 어느 방송국에서 오셨어? 서울에서 왔대요. 뭐 찍으시는데? 할아버지 나이 잡혔다고. 아. 형 타셨어. 에? 형 타셨어. 아 그랬어요? 아 그래서 거기서 보냈단 게 아가씨 줄을. 아이고 참 좋은 일 하시네. 여기 오늘. 아, 얼마야? 7,000원. 인사. 안녕히 계세요. 아.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식사 준비를 한 지도 70년째. 87의 나이에도 젊은 주부 못지않게 안살림을 거뜬히 해냅니다. 꼭두 새벽부터 꽃게를 손질하는 할머니. 꽃게를 판다 잡수. 누가요? 할아버지가. 그런 게 잡수는 거 효도해야지 그런 거 아니지요? 1년 전부터 유독 꽃게탕을 찾는 할아버지 때문에 식탁엔 꽃게가 떨어질 날이 없다는데요. 맛있게 안 생겼어? 맛있게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거지죠. 자. 자. 아니요, 짜도 그럼 물 더 붙여야겠네. 큰일 났네. 짜서 어떡해. 짜네. 짜던가. 큰일 났어. 계속 없는 거야. 할아버지 입맛에 맞게 조리하는 음식들. 특별할 건 없지만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 담긴 밥상입니다. 할아버지 많이 잡도요. 다 지졌은 게 어제 사온 놈 다 지졌어. 꽃중에였네. 아내의 손맛이 더해진 구수한 꽃게탕을 맛보는 이 순간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데요. 간이 맞게 잘 끓였어. 꽃게탕 외에도 밥맛이 좋은 비결이 또 있을까요? 운동 겸 해서 하는 산책이 있어. 산책을 하고 그러고서 와서 밥 먹고 그러면 밥맛도 좋고.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의 첫 일과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집 밖으로 나온 할아버지. 어디를 가는 걸까요? 저기마지 산책하려고. 산책하려고. 제작진은 산책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만보기를 이용해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아, 할아버님 걸음 재는 기구예요. 걸음을 잰다? 네. 그럼 가볼까? 네. 8년 전부터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꾸준히 해온다는 아침 산책.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아. 살아.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싶은 할아버지의 의지로 시작한 운동인데요. 무작정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축사까지 오면 얼마나 걸었는지 다 꿰고 있는 할아버지. 우리 집에서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걸어오면은 500보 조금 넘어서. 확인해보니 예상한 걸음과 큰 오차 없이 적중. 진짜 500보네요. 그렇게 나왔지. 네. 예, 그래요. 할아버지는 자신의 체력에 알맞게 계산된 양의 산책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500보 갔다 또 왔으니까 1000보지. 하지만 1000보 정도 산책이 건강에 도움이 될까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1000보 걷는 것이 할아버지 건강에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리라고 보지. 도움 되는지 어찌는 모르나. 그렇게 가만히 앉았는 것 보면 그렇게 걷는 것이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큰 양은 아니지만 어쨌든 1000보 정도의 그 산책하는 정도로 해서 꾸준하게 운동하는 게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걷는 운동을 해줌으로써 그 노인들에게 자칫 오기 쉬운 근력 감소 를 예방해주고 근력을 또 정진시켜주고 나아가서는 뼈 골다공증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어르신처럼 또 식전에 좀 그 가볍게 운동을 해줌으로써 식욕을 또 이렇게 항진시켜주는데도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아흔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건재한 비결은 건강하게 생활하려는 마음가짐과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천보 산책이었습니다. 한층 포근해진 그날 오전. 새신랑 챙기듯 깔끔한 와이셔츠에 털 달린 점퍼까지 살뜰히 챙기는 할머니. 이놈 우리 다 쓰고 가. 충배.
세월을 거스른 멋쟁이 신사가 되는 법은 정성스러운 아내의 손길 덕분인데요. 머리가 반들반들해요. 마늘을 기울여서 옷 안 빨아주었다 소리 듣는다고 깨끗한 놈 입고 나가라고 그러지. 아, 할머니가요? 큰 옷. 장롱 속을 가득 채운 이 많은 옷들의 주인은 다름 아닌 할아버지. 할아버지 옷밖에 없네요. 할머니 할아버지 옷은. 옷이야 다 나는 없어. 보따리 다 쌓아놨잖아요. 그런 게 이게 다 할아버지 옷이야 다. 왜 할아버지 옷만 옷장에 있어요? 아니야 그럼 옷장 이것 좀 봐 이거 이것도 이게 아들이 다 갖다 놓은 거야 이게 아들. 번듯하게 차려입고 찾아간 곳은 농한기면 어르신들의 사랑방이 되는 마을의 경로당. 동네 어르신들이 다 모이면 늘 화제가 되는 건 말끔한 할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 어르신이 옷은 누가 사드렸어요? 예? 옷. 아, 내가 사드렸어. 옷 다 샀어. 오빠 멋지시네. 이거 멋있네. 멋있네. 고맙습니다. 당신 아, 신랑이 최고 이쁘더래 시집 오는데 시집 와서 하도 이뻐서 이렇게 쳐다보고 아, 다 그랬지. 시집 와서 다 이쁜 게 살지. 아이고 그렇게 이쁘다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꼭 붙잡은 손에서 70년 전 처음 만난 설렘이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시장 가는 길도 데이트하는 것 마냥 들뜬 할머니. 버스 안에서조차 할아버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할아버지는 새신랑 같아 나가는 늙어서 못 써. 그냥 쓰다가. 도착한 곳은 부여의 오일장. 정겹고 풍성한 시골 장날에는 구경하는 재미도 좋지만 모처럼 간식 사 먹는 맛도 쏠쏠한데요. 오천수 드려. 밖에 나와서도 역시 할아버지부터 챙깁니다. 맛있어요? 만두 한 접시에 오붓해진 부부. 사실 오늘 시장에 나온 이유는 할아버지의 겨울 신발을 구입하기 위해서인데요. 얼마 쓰기래요? 거의 6,000원이요. 6,000원. 아이고. 신발들 털신 많이 신어요 다. 안 미끄러운 건가 미끄러운 건가 어찌. 귀신 그 깜짝 놀게 털신이요. 같은 신발 귀신이요 털신이요. 그러면 말이야. 고심 끝에 고른 신발이 아주 잘 맞습니다. 할아버지 것이라면 언제나 돈을 아끼지 않는데요. 2만원에 다른 거 똑같이 내. 발걸음을 어디로 옮기나 했더니 앞장서서 옷가게로 들어갑니다. 할머니 외투라도 사려는 걸까요? 자주 오시나 봐요. 예, 나 여기 단골 오신 게. 할아버지 내가 보고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럼 그렇죠. 이번에도 역시나 할아버지 것을 사려나 봅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할아버지 것만 딱 사시네요. 그래야지. 나는 있어. 모두 사줘서 고맙습니다. 시장에 다녀온 그날 오후. 집에 오자마자 할머니가 한약 한 봉을 이불 속에 넣는데요. 할아버지 드리려고 내가 좋았어. 할아버지 드리려고. 할아버지의 식욕을 돋우기 위한 보약이랍니다. 나는 조황지처럼 왔은 게 그렇지. 아침 저녁으로 이불 속에 따뜻하게 데워 챙겨주는데요. 마셔요 마셔. 할아버지는 좋으시겠어요. 뭘 좋았어 아까지 거. 이게 뭐 좋아. 70년 동안 한결같이 할아버지에게 잘해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할아버지 짓이야. 할아버지 주신 의지가 많지. 좋지. 할아버지가 짓으면 든든하지. 놈이 볼 때도 할아버지 짓으면 꼼짝 못 오지. 할아버지 짓인데 뭐 지들이 어떻게 할까. 남편이 있으면 어떤 점이 든든한지 관찰해보기로 했는데요.
피곤하셨는지 자리에 누워 휴식을 취하는 할머니와는 달리 이내 방 밖으로 나가는 할아버지. 쌀쌀한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삽을 들고 밭으로 향하는데요. 바쁜 일도 다 끝났을 텐데 무슨 일인지 쫓아가 봤습니다. 내리막길에서 힘차게 삽질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할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칭칭대 좀 만들어라고. 칭칭대. 올라댕기네. 칭칭. 할머니 댕기 편하라고. 편하라고. 그간 가파른 길로 밭을 오르내리던 아내를 볼 때마다 위험하진 않을까 늘 마음에 걸렸던 할아버지. 눈도 많이 내리는 겨울철, 행여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가진 솜씨를 다 발휘해 계단을 만들어 보는데요. 할아버지의 깜짝 선물을 할머니는 좋아할까요? 이거 봐봐. 왜? 아이고, 추워. 아이고, 어떻게 한대, 앞으로. 어떻게 했어? 이렇게 회장, 회장 되지. 너무 얕았다. 잘 됐네, 이러면. 아이고, 여기는 좋네. 괜찮네. 추워서 사고 왔네. 어서 들어가죠. 사실 말은 못했지만 밭을 다닐 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죽을 뻔했어, 우리 그거. 덩어리다 한통 짊어지고 내려가려면 막 떨어질까봐, 둥그룩까봐, 그죠? 막 발발 떨었지. 그런 거. 그 이쁜 얼굴 올랐다. 아, 대단. 할아버지 얼굴이 얼마나 이쁘다. 그만 비춰놔. 할아버지 얼굴 참 이뻐. 나 그런 남자 별로 없어. 부부는 한 마음 한 뜻. 할아버지 생각도 똑같습니다. 할머니 이쁘니까 연대 데리고 살았지. 결혼해가지고 혼인 말이 되어서나 결정이 보는데 그 충신언니가 뭐라고 하는 거니 규수가 17살이 돼야 나는 21살이고 어린애한테 장가 가서 어떡하나 했어 내가. 극기가 익혀. 극기가 익혀. 어떻게 생겼나 하고 얼른 찾아본 게 그냥 데리고 살만 하겠다. 아이고. 그래서. 다 이뻐요. 그날 저녁. 교회 갔다 올게. 뭐요? 교회. 오늘 수요일이요. 할머니가 늦은 외출을 합니다. 어둠은 더 짙어졌지만 쉽사리 잠에 들지 못하는 할아버지. 어느덧 시계바늘이 9시를 향해 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집을 나섭니다. 미끄러워. 안 씻고 교회 갔는데 올 시간이 되어서 빠진 나가라. 드디어 상봉한 아내. 역하장 나와. 들어가. 엄마, 얼른 들어가지. 어이 참. 엄마 그렇게 늦게 생겨. 아니 늦지 않으면 그래. 매서운 밤바람이 걱정되어 할머니의 외투까지 챙겨왔네요. 아이고. 추워서 어찌겠니. 연대 안 주무셨구만. 따위에다 할아버지 주무시하는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깥 늦은 시간까지 아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불안해진다는 할아버지. 기다릴 수 있고 기다려주는 짝이 있어 외롭지 않은 밤입니다. 팔까지 내어주는 애정 표현이 신혼부부 못지 않은데요.
왜 그냥 안 주무셨어? 주무시지. 당신은 여기 기다리느라고. 아이고, 나 앉았지. 앉았고. 할아버지가 팔백 해주니까 좋아요? 아, 좋아요. 얼마나 좋아. 막 입에 밖에 덥은 게 어디가 있어. 대통령보다 좋아. 이렇게 하면 하늘하고 땅하고 이렇게 사는데 얼마나 좋아. 당신 없으면 못 사는 게 오래오래 살아요. 쉽게 돌아가시지 말고. 쳐다보고 웃고 쳐다보고 웃고. 오늘 하루도 부부의 정은 깊어갑니다. 다음 날 무슨 연휴인지 부부가 읍내의 한 사진관을 찾아왔습니다. 눈 팡팡 오는데 결혼식 해가지고 오는데 눈 맞아가 뭐 가마 타고 말 타고 왔어. 그렇게 허우서 결혼식 했는데 70년 돼서 그냥 사진 찍으러 왔지. 뭐. 고운 빛깔 한복을 차려입고 서로에게 평생을 다짐했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하려는 부부. 시집 볼 때가 좀 낫다. 시집 올 때는 어떻게 왔나 몰라. 에이, 할아버지 아까처럼 하하하하하. 아 웃어 할아버지도. 결혼 70주년 기념사진이 잘 나왔을까요? 네, 어쩐지 입 벌렸네. 둘이가 다 입 벌렸어. 너무 입을 벌렸구먼 내가. 70년 사는 것이 이렇게 되었다. 참 21, 17이 만나서 여지 없지 살았는데. 나이는 사람 무척 좋게 생겼네. 당신인 게 그렇지. 무골 호의. 그렇지. 무골 호의. 무골 호의. 강산이 7번은 바뀌었을 긴 시간 동안 7남매를 낳아 기르며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눴던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앞으로도 지금처럼 당신과 해로하렵니다. 70평생을 서로의 반쪽으로 살아온 부부. 언제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영원한 친구인 나의 짝이 있다는 것이 부부의 장수 비결이었습니다. 정서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돼 있다는 게 단순히 그냥 정신건강뿐만 아니고 어떤 신체적인 거 이런 그 전신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건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그 어르신처럼 내외가 아주 사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부인께서는 할머니께서도 그 할아버지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칭찬도 자주 해주시고 그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잘 이렇게 배려해주면 우리 몸속에서는 아주 그 뇌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그 세로토닌이라는 아주 유익한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이 물질이 많이 분비되면 우울증도 예방해주고 행복감도 느끼게 해주고 이런 정서적인 안정감이 그런 신체적인 건강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곱거나 밉거나 내게 이제 서로 결혼해서 태한 사람인 게 믿거나 고거나 봐야 하지 않냐? 건강하고 그러면 내가 사랑해 줄게. 걱정하시지 마요. 나 사랑하고 사는 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읍시다. 뒤집어 쓰러면 좀 하나 조심히 이렇게 쓰시고 손만 네, 눈 같은 거 많이 눈이라도 아이 상관없지 아직 내가 한 분인 게 마음이 안 드는 거요. 그 두 눈으로 골라서 오늘 한턱 쏘셨네요.